오랜만에 가네, 친척집. 친척아, 어디 있느나? 빠른 기경길 사주를 위한 오늘의 에너플라. 어. 기경길. 기경길요? 아, 카드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야? 이게. 아, 뭔가 이거 불안한데. 이게 뭐야? 뭐가 좋은지 몰라요. 어, 뭐지? 불러주시죠. 고르세요. 전 퓨마요. 오케이. 그러면 되지. 코오기로 먹으러 가기 때문에 서로. 아, 난 처음부터 너밖에 안 보였어. 그럼 난 말하겠습니다. 어, 저 양하고 싶었는데. 나이스. 자, 넣어주세요. 불길한. 뭘 넣어주세요! 뭐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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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까시는데? 뭐예요? 뭐야 이게! 설마 아마 이 모양대로 막 전부치랑 막 이런 건가? 달고나. 달고나인가? 달고나인데? 이게 뭔가? 와, 달고나라! 아닌가? 진짜? 이게 뭔가요? 와, 달고나라! 설마 송편을 만들어라? 달고난데? 송편이야, 송편. 송편이야? 걔 뭔 소리야? 야, 이거 송편이다. 와! 송편 만들기야. 나 이래 만들어야 돼. 와, 야! 와, 쉬워! 그니까. 뭘 만들어야 돼, 이 그림 따라서. 오 마이 갓. 와, 그래. 와, 쉽지 않다. 아, 제이, 수고해. 야, 나 먼저 퇴근할게. 야. 와, 엘베냄새다. 엘베냄! 와, 엘베냄새! 마우스 게임. 밤에는 스웨터 already. 퓨전 송편이네. 퓨전 송편. 오, 와, 콩가루. 저기 진짜 맛있는데. 메스. 제이야, 나도 있어야 돼. 와! 이거 색깔은 안 맞춰도 되죠? 반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조금인데? 야, 팥인가? 맞아, 팥. 근데 팥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팥 먹을 수 있지. 그거 찌면은 너가 생각하는 그 팥대. 아, 큰일 났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게 맛있어, 이게. 뭐 맛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 망했다, 이거 어떻게 만들지? 보라색으로 해야지. 보라색 말 보셨어요? 보라말? 아, 너무 맛있어. 보라빛처럼. 저는 이 참깨로 내장을 표현할 겁니다. 내장이요? 형, 근데 그렇게 미리 펴놓으면 깨 어떻게 넣게요? 이 상태로 넣는 거지. 아. 이렇게 배를 넣으면 내장이 안 돼. 자, 내장 들어있는 몸통 완성. 내 몸통. 사실 싸이님이 그랬어요. 사실 예술은 실수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 제이홉 선배님이 그랬는데 작품은 부딪히고 넘어지면 나와. 오, 부딪혀 봐야지 알 거 아니야. 부딪히고 넘어지면 나오는 작품.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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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쉽지 않다. 다 터지네. 오리야? 소. 오리야. 와, 지금 너무 귀여워, 지금. 미쳤다. 어머. 어머, 가와이에. 아니, 저거 그거 뭐냐? 퓨마. 와, 나랑 비슷해서 좋다. 아, 돼지 걸리기 어? 잘했다. 잠깐만, 나 왜 피카츄가 되지? 완성! 어때, 진짜? 와, 너무 잘했어, 뭐야? 완성! 어때, 진짜? 와, 너무 잘했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했어? 그, 짱구에 나온 피디님, 피디님, 여기요! 네. 그렇죠? 이거 진짜 살 많이 찌운 돼지. 저 다 했어요! 나도 빨리! 진짜 인정. 꼬리. 꼬리, 돼지. 바로 아시네, 역시. 보는 눈이 있으셔. 오케이. 예. 너무 소 아니에요, 이거? 그쵸, 소예요, 소. 얼굴. 대가리 부분.
Let's go. 뭘 하면 되나요? 우와, 이게 뭐지? 뉴신가? 각 변마다 해당되는 동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 해요? 맞아요. 해당되는 동물? 네. 지금부터 유수 네. 저 돼지요. 돼지가 의미하는 유수는 도. 도. 도가 나오셔야 돼요. 도가 뭐예요? 하나만 이렇게? 네. 그렇게 나오시면 통과입니다. 한 번에 기회밖에 없어요? 아이, 왜 바꿔요? 자, 보세요. 야, 이거 아무거나 저 오케이! 완성! 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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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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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완성! 한번 봐봐요. 피카츄! 뭐예요, 그거? 말. 뭐예요, 그거? 말. 공룡인데요? 형, 퓨마. 어, 이게 강아지. 강아지 같은데? 뭐 딱 보면 퓨마죠. 내가 같은데? 누가 봐도 퓨마죠. 코다로? 캥거루? 여기 어떻게 캥거루예요? 맹수니까 먹어서 생긴 피. 그리고 이 발톱. 아니 퓨마 어떡해. 아 너무 뚱뚱해서 퓨마 안 같은가 보다. 다이어트 시켜. 성훈 강아지! 성훈 강아지! 귀가 너무 고양이 같은데? 아 원래 사모헤드처럼 귀 뾰족한 강아지. 아 어떡하! 아니야. 저는 양떼를 표현을 했고 빨리 그냥 넘깁시다. 사실 이게 그냥. 뭔가 복스복스한 그런 느낌을 뭔가 일단 하얀색 저는 뭉치로도 생각을 그냥 했지만 그냥 마시면 녹여놓은 것 같잖아요. 조금 더 뭔가 귀엽게 저는 좀 표현을 해봤어요. 다시요. 패자의 실현 따윈 듣지 않는다. 자, 말 이거든요. 일단 들어보세요. 자, 봐봐요. 일단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도, 그 갈기, 갈기, 갈기. 그리고 지금 풀 먹고 있느라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있고, 그다음 꼬리도 있어요, 꼬리. 안에 내장이 있어요. 내장까지 표현을 해서 이게 완벽한 말이다. 우와! 통과했어! 잠깐만요. 통과했어! 통과했어! 자! 던지세요! 야, 이거 아무거나 와! 됐다! 와! 됐다! 됐다! 와! Let's go! 와! 와! 와, 미쳤다! 니기 반대로 와, 반대로! 반대? 반대로! 와, 통과했어, 씨! 형, 형, 두 번째 쳐요. 두 번째 쳐요. 어? 두 번째 쳐요. 아, 이거 순서 있어요. 통과하는 순서. 나 통과했어. 어, 저 두 번째로 저 통과했어. 이거 같은 글에 나와야 돼, 이거. 네, 저는 소요. 네. 눈치 나와야 돼. 아, 한 번 더. 미쳤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와 진짜 깜짝 놀라셨죠? 인정? 인정? 오케이 부셔진다. 나좀 재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가. 재야 재야 이게 더워가지고 눌러붙었어. 자 강아지 우리 푸들 푸들 이거 폭동이요. 인정? 오케이 인정. Don't get away, don't get away. I gotta make I'm the one. 뭐 아니면 야 빨리 나와 야 나와 나와 됐어 나 아, 빨리 나 야 거짓말 와 희재형 말 말 서훈이 말 고개 걸 뭐가 나온다고요? 오케이 한 번이에요. 오케이 아~ 개 다음 도전. 저 개였어 개. 개 눕혀져 있으세요. 아 유신 안 돼? 이건 빨리 하겠다는데. 아! 오케이, 개. 이게 사기 스킬이 있지. 오케이. 아, 제발 내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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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통과!
와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양이다 진짜. 됐다. 퓨마. 퓨마. 형님 솔직히 퓨마죠. 와 이건 진짜 그러면... 누가 봐도 양이다 진짜. 진짜 누가 봐도 퓨마죠. 그쵸. 감독님 끄덕하셨어요. 아! 안돼! 여기 개가 나오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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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왜 자꾸 개가 나오지? 저기 개가. 아. 어 나. 무심하게 그냥. 툭. 아 개 계속 개가 나와. 아 진짜 미치겠다. 이게 안 나와? 아. 잠깐만 정원이 통과라고요? 정원이 그거 통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형 퓨마잖아요 누가 봐도. 야 그게 어디 가서 퓨마야? 야 퓨마 퓨마. 괴물이야 괴물. 잠깐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아 솔직히 퓨마죠. 아 일단 됐고 빨리 가. 퓨마 빨리. 야 사실 퓨마죠. 와 진짜 정신 없다. 진짜 정신 없다. 양 같죠? 이거 진짜 양 같죠? 그죠? 이거 진짜 양이다. 이거 진짜 양. 진짜 잘 만들었다. 그죠? 저 양이요. 양은 벌이 나와야 된다. 벌이요? 네. 어, 네. 오! 벌인데? 오! 벌인데? 오! 벌인데? 벌 뽑아! 예스! 뭐 이거 어디로 가? 오케이! 오 뭐야? 다 왔어! 줄 쓰세요 줄. 아 이게 말이 돼요? 어 하나. 어 나도 성공. 아, 여기서 하루 젠중이 있겠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죄송합니다. 오케이 1등. 렛츠고 호랑 형님. 뭐야? 옛날 한 읽어주세요. 뭐... 이게 원래 있는 그거예요? 네. 찾아보면 찾아보면 봤지. 네, 찾아보면 안 돼요. 옛날 한 가난한 나무꾼이 너무 산 너머 호랑이 많아집니다. 그래 뭐예요? 노래 부르는 거 같아. 다 같이 가겠는데? 뭐지? 자 마지막 미션은 전통 놀이 중 하나인 꼭두각시 노름입니다. 아. 호랑이 형님이라는 전래 동화인데요. 빈칸의 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몰라요. 아 어렵다. 몰라요. 와, 아 어렵다. 한 번씩 해요. 어려워. 옛날 한 가난한 나무꾼이 산을 넘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뭐 아이고 형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저의 형이 하나 있는데 죽어서 호랑이가 되었다고 하니 바로 그 형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어머니 호랑이 어머니 형님을 그리워하니 당장 뵈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탈락. 오케이 탈락. 그 뒤로 나와 이제 나와. 꼬마 호랑이가 돼지를 갖다 놓으니 아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아 이게 진짜 이게 문법이 여기 가면 되나요? 네 되게 하고 있어요. 다 통과했는데 왜 이렇게 다 왔는데? 찾아가지고 누가 왔어요? 오 뭐야? 다 왔어! 줄 쓰세요 줄. 일단 다음 분. 오케이 다음 분. 제가 도전해볼게요. 도전. 죄송합니다. 다음 분. 절대 못해. 오케이 그럼 마지막. 뭔 게임이에요? 절대 못해. 뭔데요 뭔데요? 아, 대사 맞추기만. 한번 읽어봐도 되나요? 네네 네, 읽어보세요. 옛날 한 가난한 나무꾼이 산을 넘어가던 호랑이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얘기해 보면 아이고 형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 호랑이가 그 말을 믿고서 아 나 이거 이야기 알았는데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이거 엄마가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그 뒤로 또 그래 내가 네 형이다. 내가 네 형이다. 아 이거 뭐였지? 이게 뭔데요? 무슨 이야기예요?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이야기. 설마 나 저거 알았는데. 이거 곶감 그거 이야기야? 곶감 아니야. 야 저랑 제이크 형 외국인이에요. 저랑 제이크 형만 외국인이에요. 아이고 형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형이 하나 있는데 죽어서 호랑이가 되었다고 하더니 바로 그 형님이시군요. 이 호랑이가 그 말을 믿고서 우리 할머니 정말 이 뒷문장이 중요하다. 소리예요 이게? 아, 그냥 대충 비슷하면 돼요. 내가 음식을 구해줄 테니까 괜찮아. 땡.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거? 유명한 거예요 이거? 절대 못 맞춰. 절대. 저는 모르는데. 맞추면 천재야 진짜로. 무슨 이야기예요? 아 형 나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 이게 그 word by word 이게 모든 단어 정확히 똑같이 말해야 돼. 원래 막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막 이런 거. 네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완전 다른 처음 들어보는. 처음 같이 봐야겠다. 호랑이인가? 근데 호랑이가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 호랑이가 원래 사람이었는데 변한 거 아니에요? 죽어서 변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 거지 사람이 호랑이한테. 근데 호랑이가 그걸 믿은 거지. 힌트 하나 주시면 돼요. 어 네. 이게 한 바퀴 돌려줄게. 네 알겠습니다. 네. 라고 거절했습니다. 아니지. 네 알겠습니다라고 거절. 아 몰라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라고 거절한 건 뭔데. 저의 형이 하나님이 죽고 호랑이가 됐대. 그 형님이시군요. 어 근데 너무 좋은데? 야 와 밤 해지니까 되게 쌀쌀하고 좋다. 잠이 들어서 그러네. 오, 되게 얘기가 스토리가 되게 좀 감동적이다. 내가 인간이었을 시절에 불효자였다. 에라이. 아 뭐지? 근데 이게 거절을 했는데 왜 그 뒤로 꼬박꼬박 이제 호랑이가 이제 나무꾼과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줬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말고 이제. 네. 뭐라고 하면 거절을 했을까? 거절을 해놓고 이제 돼지를 갖다 바친 거지. 어 잠깐만. 네. 저 도전해도 되나요? 아니야. 알 것 같아 왠지. 나한테 순서가 내가 있어. 그걸 도전해 볼게. 형 이렇게 얘기해봐요. 제가 나한테 말려줘. 와 진짜 알았다. 네. 나 대신 부르자. 나 같은 부르자 대신 돼지를 가져가요. 뭔데? 아 그냥 말해줘. 나도 옛날에 이쁜 어머님이 한 명 있었다. 근데 뭐
무슨 뜻 말이야? 뭐야? 뭔 얘기야? 너무 어렵다. 나 같았으면은 나는 엄마가 없어! 이러면서 잡아먹을 것 같은데. 너의 효심에 감동하였다. 이번은 살려주겠다. 땡. 도전! 뚱들벨! 나 이거 살짝 뭔가 알 것 같아. 국어 시험에서는 보통 이거 지문에 앞뒤 두 문장 안에 정답이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제가 국어 예전에 했었을 땐 했던 건데, 일단 어머님은 형님을 그리워하시니 당장 뵈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여기 뒤에 라고 거절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엄마를 보기 싫습니다. 혹은 뵈러 가지 않을 겁니다. 혹은 못 뵙니다. 이런 것 중 하나가 유추가 되잖아요. 네네네. 저는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뭐 이렇게 했으면 내가 벌써 정답이 너무 뻔한데. 네? 오케이, 나오세요. 네? 다음 왜요? 왜요? 아닌데 왜 이유가 없어요. 아니에요. 딱 봐도 그게 써있는데? 찾은 게 틀렸어. 찾았는데. 찾은 게 틀렸네. 아이고야. 제이는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없었어. 그니까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없었어. 그럼 왜 찾아보니 그걸? 네. 야, 문을 닫을 수 있구나. 아이고, 형님. 초상 힌트를 드릴 거예요. 네, 저 조금 작게 말해주세요. 네. 제이크 형, 제이크 형, 제가 아까 알려준 걸로 해봐요. 전화. 네. 그게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지 않아도 되지만 비슷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잠깐만, 그러면 결국에 저 호랑이는 호랑이가 예전에 인간이었던 호랑이라는 거야? 거짓말이야. 제가 걔가 저를 떠보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 진짜 조금만 기회 주세요. 진짜 나 애초에 호랑이가 말을 못 해. 다 틀려서 다들 현실적이다. 아 이게 뭘까요? 뒤에 지금 뭘까요?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제발요, 제발요. 아 진짜 제발 이분. 아니 힌트가 초성이거든요? 뭔데요? 초성 뭐예요? 근데 초성이 진짜 길어. 말이 저 못 맞춰. 초성 보고는 막 못 맞춰. 이게 알아야지 알아. 어렵다. 자기. 땡. 조기. 더지. 제가. 제가? 맞았다. 말해봐요. 제가. 단지. 네. 엄마는. 아 엄마.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못 맞춰요. 왜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뒤 스토리를. 왜 거절했는데 돼지를 주웠는가. 아, 야 빨리 와요. 일로 와요. 우리 대반. 아 씨. 제가 이게? 나 두 번째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단지. 그런 느낌이야. 단지가 맞아. 제가가 아니래. 맞대. 엠비야. 깜짝이야. 아 빨리 가! 말해. 아 빨리 가! 말해. 팀전이에요 이거. 개인전이야. 개인전이야 이거. 뭐 전혀 몰라요. 아예 모르는. 저 이거 10시까지 있다 갈 수도 있어요. 돼지? 돼지? 맞아요? 저기 돼지. 이 이말년. 그렇게 맞추면 못 맞추네요. 그게 뭔가요? 호랑이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거절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효도를 이렇게 해놓고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 못 갔을까? 호랑이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못 가요? 초성 힌트라 맞춰봐야 되겠다. 제가는 아닌 거죠? 저기. 아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데. 저기 대체 단어로? 어머니를 보고 싶지만. 잠깐만! 보고 싶지만 호랑이... 잠깐! 야 나 앞에 한 줄 알았어. 지금 당장 어머니를 보고 싶지만! 제가 지금 당장 어머니를 보고 싶지만! 지금 당장 아 아직도 있어 여기가? 아 여기 미키야? 아 우리... 아 나 또 확신이 들었다. 이거 맞아. 거짓말 그만해요. 진짜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너무 긴데? 니키 씨 달라. 아니야, 오케이.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이에요. 알 것 같아. 저 알았어요? 나온 것 같아. 왜요, 왜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 진짜 왔어. 형, 이렇게 3시만 갑시다. 아, 나 진짜. 어, 뭐 해줄 거야? 아, 진짜로. 뭐 해줄 거야? 이럴 같이 할게요. 아, 진짜. 야. 와, 미쳤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버렸어! 뭐야? 와버렸어! 이거다! 어? 이게 뭐야? 오 마이 갓! 와, 왔다, 와, 왔어. 대박이다. 아, 완전 막 손 좋았어. 아, 완전, 와, 이거야? 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뻔하네. 호랑이. 오케이. 지금 당장 어머니를 보고 싶지만 호랑이. 여기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거를 그냥 하지 말고 무슨 의미인지를 그냥 말해봐요. 뭔지 모르겠어요. 호랑이. 호랑이. 뭐길래 거절했을까? 호랑이의 모습이라. 못 간다. 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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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야기는 따라온 거야. 존다. 존다? 존다? 네 키가 어떻게 맞췄지? 네 키가 어떻게 맞췄지? 네 키가 알만한 거야? 키 알만한 거야? 그냥 쉬워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예요? 아, 방금 뜨거워. 쪄진. 뭐예요? 오 뭐야 그거. 와 진짜 맛없게 생겼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 네. 어 뭐야 그거? 아 너가 만든 거야? 아까 그. 야 구웠어? 니키야 뭐 잘 어떻게 맛있어? 구워주셨어? 말하지 말래. 봐봐. 자 수고했습니다. 자 갈게요 바로. 바로 갈게요. 네. 지금 당장 어머니를 보러 가고 싶지만 호랑이의 탈을 쓰고 갈 수가 없다. 맞죠? 다 알려줬죠. 아, 아 안 알려줬어. 누나들한테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맞죠? 정답. 맛있어. 정원 씨 뭐예요? 솔직히 누가 봐도 퓨마 퓨마. 해피 추석. 즐거운 설날 보내시고요. 엔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통과! 초성 보면 진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타이머 없나 타이머? 이 김, 릴, 시읏, 이응, 디귿 이 부분만 지금 모르거든요. 진짜 지금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호랑이의 탈을 쓰고 맞죠? 초성 말고로 의미를 그냥 맞춰주세요. 호랑이의 탈을 쓰고 갈 수 정답 그럴 수 그랬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맞췄어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근데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요, 아, 밖에서. 지금 당장 어머니를 보러 가고 싶지만 호랑이의 탈을 쓰고 갈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호랑이의 탈을 쓰고 갈 수 없어서. 네, 정답. 어 그래서 이제 꼬박꼬박 이제 네. 돼지를 이렇게 갖다 주고. 근데 실제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주고. 어 귀여워. 귀여워. 성우 형 맞췄어요? 오늘 진짜 잘 만들었죠 양. 네. 누가 봐도 양이죠 이거. 지금 당장 어머니를 보고 싶지만 호랑이와 여기 써 있어요. 호랑이의 태양. 자 시간 지난 것 같은데. 빨리 나오실게요. 호랑이 알려주세요. 나오실게요. 당 호랑이. 아 알겠다. 탕화. 시간 지난 것 같은데요. 땡. 제가 모르는 Do 단어예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아, 저 몰라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Okay, bye. 모르는 단어예요.
황우야 씨 지금 Love is not blue. 그러면 Let it go. Let it go. 조정규 호랑이 와 Let it go. Let it go. 저 진짜 몰라요 이거. 수고하셨어요. 나 진짜 몰라요. 세 분 같이 도전? 사랑은 열린 문. 그래, 세 분 같이, 같이 도전? 도전. 같이 하자. 그래. 아, 내가 알려줄 게 뭐예요?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 지금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네. 호랑이. 네. 아, 지금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내가 해? 네, 형이요. 모르겠어요. 호랑이의 탈을 쓰고. 아, 예, 탈을 쓰고. 그럴 수 없다. 저 맞춘 거예요. 그랬어. 이게 무슨 근데 무슨 이거 말이야? 실제 그 그거랑 다르네요. 원조 이야기. 아 진짜요? 그러면 각자 한 번씩 이제 인형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어머니를 보고 싶지만 호랑이의 탈을 쓰고 가려서이다. 뭐라는 거 뭐라고? 가려서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망치는데요? 지금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호랑이의 탈을 쓰고 갈 수 없다. 네, 정답. 근데 네. 누가 제 말을 목이 지금 부러졌는데 이거. 오 마이 갓. 오, 나 강아지가 녹았어.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퇴근. 하하하. 이거 감독님 선물이요. 어? 감사합니다. 네. 버리는 거 아니야? 천천히 한 번. 에너클락 추억의 예능 특집 1탄. 엠맨을 찾아라. 파이팅! 파이팅 해야지. 고양이보다 더 고양이 같은 거 아니야? 형이 백팀에서 가장 잘생겼죠. 이렇게 쫑쫑쫑쫑 거려. 점점점! 예! 화이팅! 뭐야? 화이팅! 와! 아, 침맥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저쪽 팀은 다 엠맨 같은데요? 수상한데, 무슨? 저 희승이 형이요. 제이입니다. 엠맨. What's up, man?